자, 오늘도 직인이 문제예요. 아, 그 직인. 참 직인. 완성 전 서울대 인턴 파일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상세하게 좀 살펴보시죠. 검찰이 조국 자택 11시간 수색했죠?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적시도 했죠? 확보된 자택의 PC 속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요.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여기까지 어제 보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에 직인이 안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미완성본이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을 때 한 여권 인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자, 너무 저 인턴 증명서가 소중하니까 다른 아빠, 아들 거 인턴 증명서까지 스캔해서 PC에 보관하기 위해서다. 그 해명, 말도 안 된다는 게 오늘 드러난 거예요. 직인이 안 찍혀 있었다. 미완성본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자택 PC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 제출한 최종 본에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장영표 당국대 교수 아들은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인턴 활동 대신 서울대가 주최한 세미나에만 하루 참석했다. 조 장관의 딸, 아버지, 조 장관이죠. 당시 조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아간 것이다. 단 하루 참석 뒤 15일간 인턴 활동 증명서 받았다. 조 장관의 연락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단 하루만 참석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조 장관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15일치 받아왔다는 거예요. 검찰은 서울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조 장관 딸은 인턴 활동을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인권법센터 참여했던 조국 장관이 관여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병희 박사님. 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돼서 직인 파일 따로, 문건 파일 따로,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조각조각 파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네. 합쳐서 위조했다. 검찰이 이 정황 증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죠. 그런데 조 장관이 재직했었던 서울대 법대 인턴 증명서에 직인이 안 찍힌 파일이 그것도 남의 집 아들 인턴 증명서까지 조 장관 PC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는 아들이 받았던 표창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표창장을 스캔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지워가면서 위조를 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있으니까 수정하면서 위조 조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는 관련된 정황 증거, 사람들이 진술에 따르면 그동안 고등학생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와서 인턴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 본 서류가 없는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서류가 만들어졌다.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것을 혹시 한글 파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냐? 그럼 만든 상태에서 직인이 없는 상태니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 이런 것들이 컴퓨터 내에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건데 지금 보이시는 지금 그림에는 제출된 거에는 직인이 찍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직인이 안 찍혀져 있는 아직 완성이 안 된 무언가 작성 중으로 보이는 인턴 증명서가 조 장관 자택 PC에서 나왔다는 것.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을 것이고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이걸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PC가 남아져 있던 자택에 있는 사람은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의 부인, 아들, 딸 4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4명 중에 누군가는?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 당시 적을 두고 참여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조국 장관을 빼고 나면 이것을 조국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3명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조국 장관이 배제된 상태라면 이거 같은 활동, 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네. 직인일 조 장관 측이 어떻게든 직인을 받아서 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직인과 관련된 사람, 업무 관련성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족 중에는 조국 장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스터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무소 위조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혹은 공문서 위조 혐의가 되는 겁니다. 예.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조를 만들어낸 공문서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 대학이 얘기를 했는데 충북대도 어저께 압수수색 대상이 돼요. 충북대도요? 충북대 로스쿨에 입시에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또 국립대입니다.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조국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은 발생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자, 조 장관이 과연 이 일에 얼마나
연루가 됐느냐 이거 밝혀내는 게 검찰의 수사의 포인트인데 허원아 소장님 네. 직인이 찍혀 있지 않았다는 건 아직 정상적으로 서울대에서 발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발급하지 않은 인턴 증명서가 어째서 조 장관 자택에서 나온 겁니까? 아직 발급하지도 않은 문서가 어째서 자택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어째서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지죠. 기본적으로 조 장관 같은 경우는 개천에서도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조 장관 측은 아무래도 개천에서 살면 안 된다. 우리 아들, 딸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위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걸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연습삼아 그려볼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직인이 찍히지 않았던 그 서류가 거기에 제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그게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자체는 그냥 연습삼아 그려봤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도 조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광산 변호사님 네. 검사셨잖아요. 만약에 저 직인이 안 찍혀져 있는 인턴 증명서가 서울대 어디 산하 기관 뭐 사무실에서 나왔다면 아 발급 중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조 장관 집에서 나왔다? 그 조 장관 집이 서울대학교 공식 사무소입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조 장관 측에서는 과장된 보도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지적을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본인의 불만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과장된 보도인데 그럼 PC 속에서 왜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나오고 동양대 표창장이 왜 나오냐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PC에 확보를 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을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은 저거 자체를 가지고 전 일종의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객관적 증거다. 그럼 객관적 증거는 왜 PC에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건 뭔가 인턴 증명서가 됐던 표창장이 됐건 위조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위조했느냐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바꾸게끔 구체적인 어떤 조국 장관 측에서 이유를 대든지 예. 증거를 대든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어제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윤석열 총장의 승부수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많은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또 많은 것을 확보했다고 보지만 이제까지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고 또 검찰 통해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추측기 사실 형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난 18일에 수요일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있습니다. 그 반부패부에서는 서울중앙특수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고형근 특수 2부장이 조국 장관이 개입된,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런 정황에 대한 걸 보고를 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반부패부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반부패부에서는 바로 극비리에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했고, 윤석열 총장에서 그 증거를 검토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압수영장을 발부를 신청을 해서 발부 받는 방향으로 동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지금 장관의 집에 압수수색 하려고 하면 사실 압수수색 영장이 내주겠어요? 확실한 패가 없으면은 내주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랄지 지금 특수부에서는 이 정도 패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진짜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측해 보는 걸로는 어떠한 증거일까? 그건 아마 녹취록 아니면 어떤 서명이 담긴 문서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추측과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을 했는데 만약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어떠한 범죄에서 찾지 못하면 이건 검찰에 굉장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마지막 승부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